자, 골드카드 4장을 드로우한다. 이어서 갑니다. 시작. 25골드. 많이 준다? 엄청 많이 준다? 15골드. 야, 100골드 넘은 거 처음이야. 이러다가 성난 폭동 만나가지고 30%씩 뺏기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에이. 이동합니다. 도적의 공격. Bandits, eh? Make an enemy of one, and you've made 오, 야, an enemy 더스트 나왔다. 킨 오브 더스트랑 같이 나왔어. single-mindedness. 보스 두 명이야. 아, 뭐야? 야, 부하들 왜 데리고 나왔어? 반칙이야. 그만둬!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더럽게 봤네, 진짜. 야, 이거. 반격하는 도중에 끊어졌어. 뭐야, 쟤들 뭐 하냐? 지들끼리 싸우냐?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얘네 중에 하나가 부활시키는 애인가? 야, 그만 찔러. 저 여자가 제일 위험해. 노빠꾸야, 진짜. 이 부딪히는 건좀 오바잖아. 죽었어? 왜? 보스 아니야, 쟤도? 왜 이러나? 안 죽었구나. 아, 야! 기술 없냐? 1번, 2번. 뭐 기술이 없어. 아, 타겟팀 바뀌는 것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네. 이제 좀 죽었니? 죽었냐? 그렇지. 아, 괜히 기어나가지고 힘들게 하네. 아, 킹 오브 더스트가 보낸 것이다. 그렇군요. 뭐 주는 거 없냐? 음식 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 치유사. 치유사 이제 풀수 있는 건가? 음식도 사고, 돈 많으니까. 잘 풀렸다. 뭔가 잘 풀린 것 같아. 저주도 풀고요. 운 제거합시다. 이건 너무 비싸잖아. 와, 근데 돈이 많이 모여서 적에 걸려있는데. 적의 문제였지. 사실 저거는, 아, 저주 걸리는 게 이제 너무 문제였지. 그나마 버틸만 했죠, 다른 거는. 삽니다, 음식. 한번 더 삽니다. 있을 때 사. 괜히 문제되니까. 도끼 같은 건 두고, 만약 랜덤으로 장비 뺏는 거 있으면은 그때 용으로 두고. 체력도 사. 저돈좀 알차게 쓰고, 이 정도만 남겨서 가죠. 야, 정비 제대로 했다. 보물상자? A treasure chest. What more iconic emblem of success could we 다가가봐. 아, 이게 뭐니? 나 이거 하나 풀었는데. 오, 야! 웬일이야. 기대도 안 했는데. 다가간다. 어떤 보물이 들어있을까? 뒤집어 열어본다. 여는 것도 이거 돌려야 되냐? 그냥 열면 안 되냐? 하,
한번 돌리고 아 이럴 거면은 그냥 처음에 망해서도 똑같잖아. 아 어째 잘 나온다 해서 뭐 공격을 한다고? 미믹이잖아 미믹. 원래 미믹 죽이면은 좋은 거 나오거든요? 보통은? 참나 어이가 없네. 수렵회 몇 마리죠? 확정인가봐 내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8마리가 계속 나온다는 수준이면은 함정은 없는 것 같고 달랬어. 빨리 때려잡자. 때려 그냥 조금이라도 더 때려서 이상한 짓 하지 못하게 때려주자. 아 그만 좀 던져 이씨. 어디서 됐어. 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아니 뭐야 좀 이상한. 아 이거 독인가? 딱대 체력 기껏 채워놓으니까 말이야. 어딨어 독이네. 아 개불편하네 진짜. 얘는 못 튕겨내는 애가 있으니까 한 막 튕겨내면 싸울 수가 없다. 불편해. 아 초반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왔다. He awaits plague and pestilence. 그냥 확정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형님이까? 나 좀 정비하고 오면 안 돼? 돈도 좀 남았는데? 음식도 좀 많이 남았고. 이거 왜 자꾸 네 마리씩 주는 거야? 뭐 두 마리라는 게 없는 거야? 제고 플레이그. 그럼 당연히 잠문 먼저 잡아야겠죠? 아, 독 던지는 애 있네. 아 진짜 미치겠네. 그 저 뭐 이상한 거 하는데? 독 때문에 물리는 거를 알았으니까 좀 유동적으로 하면 되지 게임을. 근데 야 뭐야 니치 왜 저렇게 길어. 너무 잘 구른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씨. 독 없었으면 됐어. 야 뭐야 화면 사라졌어 뭐야. 아 이 가지 하는데 진짜 이씨. 뭐야 너 남았냐? 뭐야 왜 아 저게 독이구나. 아 저래서 내가 데미지에 들어오는 거구나. 아 풀대까지 못 싸우네 그러면은. 됐다. 뭐야 나는 뒤 쫓아오는 게 2딜씩 들어오는 게 독이 그거 약간 출혈 딜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쫓아오면서 문으로 뜯는 건 줄 알았는데 던지는 게 독이었구만. 아 저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저걸 눈치 못 챘네 멍청하게. 엘프의 머리카락을 받았기 때문에 잠이 든 여관. 이제 추풍낙엽이야. 다 그냥 클리어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 광전사가 없죠. 타오르는 열이 랩맨 박멸하기 킹 오브 더스트. 아까 나한테 이제 보냈던 그 녀석이죠.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좀 스토리적으로 내 흥미를 끌만한 건 없는 건가? 나 좀 악당이 되고 싶은데 야 랩맨 같은 거 이용해서 약간 농민들 공격하고 이런 건 안 돼? 농민들이 날 너무 괴롭혀서 좀
전투 끝날 때마다 15체력당 1골드씩 잃는다. Some men thrive in anarchy. 왜? 보상금인데 왜 내가 잃어야 돼? 추천으로 다 교체하고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작하죠. 아까 언제 끊었지? 27분쯤에 끊었나? 아, 37분에 끊었겠구나. 아, 카드 많다. 저거 재밌겠다. 저 손으로 카드 넣는 거. 아, 씨, 무조건 죽고 들어가네 진짜. 윔시 and Caprice. The domains of the old gods. Were they always 머나먼 곳의 한 외딴 언덕 꼭대기에 오래된 재단을 발견한다. 고대 종교의 신들은 강력하지만 기도를 들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 기도를 올리시겠습니까? 아, 야, 불안한데? 야, 처음에 주는 건데 한번 터뜨려주자. 그렇지! 대성공 진짜 안 나와. 축복카드 하나를 들어간다. 수호천사, 처음 찬스카드를 뽑은 후에 카드를 반납하고 섞은 다음 다... 찬스카드 안 나오는 거 갖고 있는데 찬스카드 뽑는 걸 나온 거야? Here is your token. Well done.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갈수록. 치약킹 하자 그냥. 음식 별로 없으니까. 아, 이건 외길이네요. 도저히 공격. 아무것도 못 받고 적만 싸워야 되는 여섯 명. 또 뭐 도적은 약하니까. 아, 약하니까. 쓸어 버립시다. 그렇지. 그렇지. 그 반사들로만 저렇게 다친 거야, 쟤는? 아프지, 요놈아. 어, 은근 빠르다? 원래 이제 왼쪽이 약공격이고 오른쪽이 강공격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써있었는데 오른쪽이 더 빠르네? 다음 카드. 데미지를 안 입었기 때문에 그냥 칸만 이동했다고 보면 되겠다. 여섯 장이 있구나? 네 장이 약과였어. 어, 두 명을 바라면 안 됐었어. 여섯 명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동하면서 독까지 애를 잡기는 개뿔. 그냥 이동하다 보면 불타 죽지 않을까 얘네가? 이동 잘해야 된다. 이동 잘해야 돼. 이동 잘해야 돼. 불 뜨거워.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그걸 좀. 야, 그만 던져. 야, 아, 저거 내가 반격하는 동안 독다트를 반격을 못해. 몰리면은 내가 컨트롤러 어떻게 뭐 피해주고 그런 판정 자체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맞았으면은 그치 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안 남았다. 너희만 남았구나 이 자식들. 여자식들! 여자식들! 치사기 10명에서 덤비다니. 아저씨 한 명을. 대머리 아저씨를. 부인의 분노?
거기 젊은이 처신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만. 우리 바깥 양반이 집에 들어올 시간 한참 지났는데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며 거덜내고 있다고. 도와줄게요. 그 양반의 뒤통수를 박살내버리고 싶지만 우리 집에 드래곤 카우가 출산 중이라 지금 집 전체가 태워 먹을지도 몰라. We meet the Jack again. Did you think him done before? Oh no. Shuffled back into the deck to rise again to the top. As are we all. Six bandits to keep you on your toes. 게임 한번 해볼까? 이게 게임이니? 이게 게임이야? 이런 개 그렇지. 근데 성공을 뽑으면 다시 뽑아야 할 수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도냐? 대성공 뽑으라는 거야? 대성공이 없는데 지금? 필요 없죠? 도끼가 좋습니다 저는. 나 도끼 좋아하는 사람이야. Poor Jack. His place is so much lower. 검 하나 나온 거를 이득으로 보면 되겠다. 음식도 사야 되죠. 일단은 검도 팔아야 되고. 와 이거 좀 헬인데? 돈이 너무 없어. 너무 적만 만났어 진짜. 이거는 뭐 기도해야지. 아이템 팔고 팔어. 음식으로 바꿔주자. 야 무기를 음식으로 바꾸는 거 자체가 약간 기분이 쎄한데? 30원 딱이네. 야 10개 먹고 이거 파밍 많이 합시다. 페널티로 이제 금 빠지는 거를 잡게 돼도 고통의 카드 그런 거 잡아도 금이 없으면 못 가져가니까. 파밍 시간이야. 고블린 왕의 올. 저번에 이제 천녀로부터 엘프의 머리카락을 가져왔죠. 호숫가에 자리 잡은 거대한 나무 옆을 지나는데 나무 위 나뭇잎 속에서 미스터 리오넬의 머리가 불쑥 나타난다. 아주 훌륭하군 친구. 엘프의 머리카락을 갖고 외친다. 이 머리카락을 얻기 위해 지나실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겠지? 아니 괜찮아. 난 모르는 편이 나을 것 같고. 안 그런가? 아 저는 여담이지만 저번화에서 부탁을 해서 받았죠 머리카락을. 몇 월 안 됐기 때문에 흔쾌히 주더라고요. 부적이 빛나기 시작하자 리오넬은 기쁜 나머지 가슴이 턱 나 뭐 안 읽고 넘겨버렸어. 고블린은 부적을 공중에 흔들며 길을 앞장선다. 닥치는 대로 산과 강을 건너다 보니 마침 내 당신은 아주 오래된 나무 아래에 나뭇잎으로 덮인 작은 출입문에 다다른다. 그 출입문 사이로 석실이 보이고 각가지 낯선 기계 소음이 들려온다. 덫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왕들은 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선 좀처럼 안심하지 못하는다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DLC가 스토리 다 본 다음에 무한모드에서 보는 것 같다. 지금 DLC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득 볼 카드들이 DLC 진행하느라고 지금 이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자체 하드코어 하고 있어. 무한모드에서 이제 다 이제 컨텐츠 소진한 사람들이 무한모드에서 이런 거 DLC 깨라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50골드 훔쳐와. 자네의 골드는 내가 갖고 있겠네. 그럼 반대편에서 만나지. 행운을 비네. 뭐야? 50골 훔쳐오래. 전쟁군주가 이걸 하면 머리띠를 갖게. 뭐야? 뭐야? 방금 뭐였어? 아, 저 바닥에 뭐가 있구나. 의외로 심플하네요? 아 이거 먹을 수도 있네. 아 나 처음 알았어. 이런 깜찍한 기능이 있었다니. 맛있구만. 50골드를 훔치라는 게 저런 걸 먹어서 훔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도착을 하면 50골드를 주겠지? 나 너무 지금 막했는데 방금. 뭐한 짓이야. 훔친 거야 50골드? 골드자를 들어올린다. 간신히 빼올린다. 골드를 다 가져와. 그래?
갖다 주지 뭐 까짓 거. 체력도 풀 피고 어렵지도 않은데 뭐. 어 뛰어. 골드다 골드. 이거 뭐야? 아 저런 거야? 아 뭐해 왜 안 굴러? 아 이거 너무 빨리 날라오네. 그 첫 번째 가서 구르려 그랬는데. 아 너무 쉬운데? 개이득인데 돌 골드 많이 먹었어 은근히. 다시 가자. 은근 좋은데 이거? 고블린 왕의 올. 금방 가.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함정 피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득이 많아서 이건 좋아. 순식간에 도착해. 근데 이 세 칸짜리는 맞게 될 것 같은데? 아 57원 50원 넘었으니까 이제 봐줄라나? 50원 내고 토큰으로 바꿨어.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난 얘가 내가 가져간 거랑 별개로 난 바닥에서 돈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 출구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난 출구에서 돈을 한 덩이 가져와서 저 고블렛 주고 바닥에서 먹은 거 내 건 줄 알았는데 응 아니야. 걔 같은 거 당연히 난 내 건 줄 알았지. 쟤는 뭐 따로 준 거고. 아 사제 소환 돈 없죠? 지나갑니다. 할 것도 없고요. 고귀한 거래자 신규 카드. 나를 쳐다보면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는 게 다야? 아 일단은 다 하죠. 불시에 도착. 뭐 불안한데? 당신이 인근의 주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돈은 복면을 한 남자 셋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아 그거네. 내가 그거 했던 거 재물로 받추는 거 내가 저번에 숨어있어가지고 안 얻어졌거든요. 중단시키죠. 숨어있다 뛰쳐나와서 가담죽인 의식 기이한 의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을 이제 주점에서 주민 한 명을 데려가가지고 의식 재물로 쓸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중 한 명을 지하세계로 보내야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본인 직접 가야 마땅하다. 너무 강력하다. 포탈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굉장히 이제 가벼운 충격만 있고 약간 있던 곳과 닮은 곳에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복면을 한 방광자들이 하늘이 시뻘겋게 타고 있다는 점이다. 방광자들이 있고 하늘은 붉은색이었다. 하늘이 붉은색이면은 전혀 같지 않지 않나? 그럼 하늘이 붉은색이면 솔직히 온천지가 다 붉을 텐데. 이왕 연기가 불꽃 속에서 역겨운 헬비스트의 모습이 드러난다. 헬비스트? 네 마리? 아, 졸라 세 보이는데 이름은? 야, 보자 한번. 아, 나 장비가 너무 구려. 기본 장비야 지금. 이게 헬비스트야? 그냥 쥐 아닙니까? 아, 야, 뭐야, 왜 안 때려? 뭐야, 공격을 안 해. 됐다. 역시, 뭐, 반사 못 하는 거 하나 있네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 갑자기? 11타라, 이 말이야. 저거 바닥 때리는 건 진짜 느리다. 한번 자세를 잡은 다음에 난 선택을 하게 누워있는 적을 때릴 자세를 잡고 때릴지 말지 그 선택을 하는 단계에 가는 지점에서 느려져 내가 적들보다. 아 그만 쫓아와 이씨. 왜 이렇게 튼튼하냐 얘네? 왜 이렇게 튼튼해? 하늘 진짜 붉은색이야. 와 이거 은근히 잘 만들었어.
그만 쫓아. 아야 뭐야? 왜 안 때려? 죽은 거야? 얘네 안 죽는데 불사시는 거 같은데? 잠깐만. 안 죽는데? 아, 안 때려 갑자기. 그래, 왜 갑자기 안 때리냐 얘는? 반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잡고 부르자. 닥소란다 생각하고. 됐다. 죽은 거야? 아, 다 골고루 때렸었나봐. 돌아가면서 돈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체력에 비례해서 돈이 지금 빠져나간 거죠? 나는 이제 헬비스트를 쓰러뜨리자 다시 포탈 속에 빨려 들어간다. 당신 이내 앞서 쫓겨난 잎이 무성한 그 숲으로 다시 튀어나온다. 이 카드의 토큰은 당신의 것이다. 빨려 들어가서 헬비스트랑 싸우고 나왔습니다. 그게 다야? 이거 좀 웃기네. 보물상자. 아, 나 이거 불안한데. 불안해. 이거 실패 확률 높고. 지금 저번에는 이 확률 뚫고 이겼는데도 다시 볼게. 좋다. 다시 볼게. 가서 피하자. 아, 나 이런 거 싫어. 그렇지. 반대쪽에 도달한다. 보물상자에 다가간다. 얘 보물상자 진짜 뽑을 거 많다. 무엇이 담겨있을까? 비집어 열어본다. 야, 이거 솔직히 해야지? 가능하지? 이거 찬스카드 되게 좋은 거였네. 나는 뭔지 잘 몰랐었는데, 이해를 못했었는데 개이득이었네. 이거 할 때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네. 진짜 좋은 거였네. 고대신이 짱이야. 선택카드 4개. 두 개 중에 간직할 카드 하나. 속도랑 데미지죠? 속도 충분하거든요. 데미지로 갑니다. 데미지 7도 높고요. 당연히 뚜껑이지. 오, 얘가 되게 좋다. 근접에서 적들을 때리고 있을 때 발살체를 튕겨내버리면 내가 맞거든요. 물론 이제 근접에서 반격을 한 상태에서도 원거리 맞으면 맞는데, 근접에 이제 발사체를 하고 적이 근접을 한다 그러면 발사체를 먼저 튕겨내면은 폭발이 일어나면서 근접이 밀려나겠죠. 그럼 발사체를 튕겨낼 때만큼은 이제 무적인 거죠. 괜찮네. 오, 좋아 좋아.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세 개나 먹었으니까 뭐. 히치하이킹 합시다. 다음 맵이 있는 건 조금 위험한데? 야, 외길인데 이거 여기 이렇게 가면 끝나고 여기까지거든요. 음식 하나 나와야 된다. 농민아 제발. 아, 이거 외길이야. 음식을 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상점. 이거 다 소진하는 게 낫겠는데? 다음에 전투하면 어차피 돈 뺏기니까. 526, 6원 뺏기니까 그냥 아예 다 써버려도 낫겠어. 이거를 끼면은 갑주를 한 티어 높게 만들어준다는 거네? 필요할까? 이거를 낀다는 것 자체가 약간 poison. It's the tool of the traitor. 어, 나 이거 할래. 할만 한 것 같아. 금액도 깔끔하고. 음식 삽시다. 사야지. 뭐가 안 돼. 개 놀랐네. 일단 두 개는 보충했고요. Your food runs short. This does not bode well. 인벤토리 한번 뒤져보자. 우리 댕댕이 왜 이렇게 짖냐?
어디 보자. 독 데미지 준다는 거겠지? 아, 투구 디자인 좀 봐. 매복. 그지 같은 것만 걸리죠? 야, 스컬 4명이면은 진짜 해자다. 나 지금 해머인데 심지어. 해머가 신성무기는 아니지만 뭐 어찌됐건 망치로 얘 때리면 기분이 좋아. 하나 보냈다 이미 나는. 그렇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음식 좀 주면 좋겠는데. 해골이라서 도피해 같은 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골드만 나갔어. 아, 진짜 좋다 이거. 아, 이거 전판이랑은 급이 다르게 해잔데? 아, 이거 두 번 했으면 솔직히 이건 돼야지, 그치? 획득카드 세 장이나? 아, 음식 하나 나오겠지? 장비 하나. 당연히 바꿔야죠? 음식 소모를 안 시켜주는 건데? 음식 하나. 골드 15개. 15골드는 당장 쓸 수 있네. 뒤로 한번 돌아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아, 뒤로 돌아가서 음식 3개를 샀으면 이득인데. 아, 내가 머리가 나빴다. 어, 3개 사서 앞으로 가면은 끝까지 가는데. 이것도 끝까지 가긴 가네. 골짜기 아래 갑시다. 이거는 체력도 좀 있으니까. 언덕거인들의 독특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나를 향해 바위를 던지기 시작한다. 아, 하기 싫다. 다시 뽑아야지. 대시필 뽑으면 그냥 다시 뽑게 해줘. 그냥 자동적으로. 어우, 야. 이거 두 번 뽑으면 대실패 두 번도 있는 거야? 미쳤네. 그래,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세 장이나? 이 정도면 양호해.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 그만 좀 뽑게 해. 아이, 그것도 확률도 극악이야, 진짜. 아야, 할 때까지. 대실패 하나 못. 그렇지! 골드 획득카드? 필요 없어! 아니야, 아니야,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 야, 대박이다. 대박, 개대박. 이거 돌아가야죠? 어, 돌아가서 음식 사야죠? 그대 여정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 제자의 반지를 가져와라. 신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제자의 반지를 가져오면은 된다고 얘기를 하고 토큰을 받았어요. 음식 사야 돼. 제자의 반지 혹시 파는지 한번 볼까? 아, 당연히 안 팔 것 같긴 한데 리젠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안 되네. 지금 입고 있는 게 견갑주요? 이건 견갑주 방어력이. 내가 맞을 때마다 강해진다. 삽시다. 아, 이거 다르네. 튕기는 거 아니지? 뒤로 음식 사야죠? 음식 다 삽니다. 다 삽니다 그냥. 어차피 전투하면은 요건 빠지니까. 22개 음식. 좋아, 체력만 올리면 돼 이제. 지금 안 맞으면 되니까 체력도 상관없고 그냥 바로 가면 된다 그냥. 백색의회. 어, 저번에 산적인 줄 알고 처리했는데 백색의회였죠? 아, 나 시간 너무 많이 갔다. 이거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거절해. 더스트 8명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뭔가 붉은색 선이 있는 게 좀 불안하다. 아, 벌써 던지면 어떡합니까? 덤벼봐. 폭발 일어나서 얘네 밀쳐지죠? 뭐야? 아, 내가 적이랑 헷갈렸어. 방패만 해도 이기겠는데 이제? 잠깐만. 함정 근처는 오바야. 아, 폭발 너무 좋은데? 데미지가 아니라 경지가 더 좋아. 데미지면 오히려 쓸모없을 뻔했는데. 폭발 개이득이잖아. 엑스그의 몰살. 아, 나 너무 갑자기 여기 오래 했다. 한번 이제 다음에 하죠? 어, 되게 아까 솔직히 이거 조금 할 때 좀 많이 읽어서 좀 지루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네. 당신이 쓰러진 자들 중 한 명에다가 가까스로 바란다.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당신이 쓰러진 자들 중 한 명에 다가가. 아, 내가 다가니 그가 말한다? 약간 어감이 좀. 내가 말하는 것 같잖아. 로브 처림을 한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인다. 어포탈이 나타난다. 그는 어포탈을 타고 사라진다. 이 토크는 당신의 것이다.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죠. 좀 애매히 끊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영상으로 이어서 보면은 애매하게 끊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바로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어서 가는 건 다음에 가는 걸로. 아, 내일은 휴방입니다. 다크소울 하러 가겠습니다. 뿅!